뭐 이런 걸 좀 해봐. 응. 까리하게 해봐. 까리. 까리하게 해봐. 그 시절 그 모든 남자.
우리 지역 강현주 가수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회 사마리 초록기 걷기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신 여성발전협의회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하며 강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행복은 눈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수 회장님이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견제 하나 그냥 이거. 네, 개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티셔츠를 상당히 여유분을 있게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티셔츠 부족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될 축제가 조금 손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티셔츠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티셔츠 내년에도 또 드릴게요. 혼나더라도.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대회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 여성발전위원회 회장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간절히 기다렸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근데 다행히도 우리 제천 시민의 뜻을 하느님이 알아주셨는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해서 감개무량합니다. 이 3만의 초록길, 제4회 3만의 초록길 걷기 대회는 우리 제천 여성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3만의 초록길을 사랑하는 3초회의 후원으로 제4회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래 100명으로 시작할 때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1000명이 되지 않을까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족하고 행사에 미숙함이 있어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천 시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정림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모두가 제천 시민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대회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천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천입니다. 오늘 진짜 구름같이 이렇게 많은 예, 운동하시는 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 행사가 사실은 시비가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자체 행사를 할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에 저기 예산을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내년도는 좀 더 성대하게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걷기 행사, 걷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힘단련한 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곳이 사만의 수록길입니다. 지금 저 앞에 계시는 최명근 전 시장님께서 사만의 수록길을 만들었는데 사만의 수록길은 앞으로 제천을 먹여 살리는 제천의 파이를 키우고 제천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원의 수록길 이 양쪽 공간 공간에 15만 평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양권에 또는 내년도 케이블카 개장되는 선용하는 그런 사람 관광객들이 제천 시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제가 민선지기 요 4년 동안 요소원만 할 겁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 논법 10만 평에 하고 유채꽃 단지 조성하고 사업 예산이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때가 지금 올 가을에 당장 느트나무 30점 30cm 그러니까 한 20, 30년 된 느티나무 70kg으로 들어옵니다. 다 시민들이 헌산 느티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느티나무 25그루를 땡 눌려 심어서 느티 강장을 여기 만듭니다. 이건 올가을에 바로 됩니다. 내년도까지 이 3월의 초록길은 진짜 제천 시민들의 제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3월의 초록길은 앞으로 이 중심이 제천을 먹여 살리는 허브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 더 열심히 이거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리고 저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하십시오. 기도하라고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장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의원을 대표해서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제천시 의원 이정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좋은 자리에 제천시의회 홍석영 의장님이 축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천시 여성발전위원회 김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발전위원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산업의 추록길 제4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를 후원해 주신 3초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주말을 반납하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아까 자리를 잠깐 빛내주신 이상천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네, 올해는 민선 7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렇게 걷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장님이 함께 하시고 지원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행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복지를 위해서는 아마 더 좋은 행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사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 늦게 오셔서 티셔츠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림지를 한 바퀴 돌아서 오시면 간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정민 시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태권, 정근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건님, 기아께서는 제3회 3만의 초록길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바 깊은 감사드리며 전체 회원의 감사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8년 9월 15일 여성발전위원회 일동. 3초의 회장 정근원님, 기업께서는 제4회 3안의 초록길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바 깊은 감사드리며 전체 회원의 감사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9월 15일 여성발전위원회 회원 일동. 기념 촬영 해주신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부 행사는 마치고 윤종택님께서 행사 내용 안내와 건강 체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더 크게 박수 좀 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누구냐면은요. 저는 이 마라톤 그리고 걷기 대회 전문 MC입니다. 전국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동성 씨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동아 마라톤 대회하고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그 진행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큼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지방 대회에서는 오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갔다 하면 돈을 100만 원씩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100만 원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제가 100만 원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뭐 무슨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제가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제천소방서 대응 구조 구급 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공짜로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괜찮죠? 예. 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또 좋은 날 오늘 걷기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어떤 어르신께서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기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좀 똑바로 잘해. 늘 뭐 이게 하는 게 뭐야? 맞습니다. 티셔츠를 주려면 똑같이 줘야죠, 그죠? 그리고 순서대로 준다 했으면 순서대로 똑같이 줘야죠, 그죠? 근데 그게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제가 감히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순서대로 준다고 했으면 순서대로 딱 1500명 아니면 3000명 딱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신 분 다 드린다고 했으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아, 제가 저 시골에 봉장 시골에 그 땅이 조금 있거든요. 한 500평 되는데 그거를 팔아서 내년에는 반드시 오시는 분 다 드리든지 하여튼 약속을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오늘은 조금 미숙한 부분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경품에 꼭 목을 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 걷기, 파워워킹 걷기, 그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마라톤을 합니다. 해외 마라톤도 무지하게 댕깁니다. 이봉주가 제 저랑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지천에도 몇 번 왔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저 다음 주 월요일날 충주에서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하와이 마라톤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하와이 마라톤 그 가니까 우리 저 총영사님께서 나오셔서 극진하게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하와이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신나게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소개는 마치고요. 우선 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고 계신 그 의자를 모두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빼주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좀 가져 나오시고요. 위에다가 좀 싸우세요. 좀 더. 앉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자를 쌓고 여러분들 서 계셔야 됩니다. 이제 출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싸워놓으세요. 자, 앞으로 싸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나 떨어져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을 잘라서 반을 하늘하고 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번 대기 내려오셔서 여기서 공부를 보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가겠습니다만 딸이 5kg 맞습니다. 마지막에 80kg짜리가 한 100g 정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쓰시는 주방용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보고 대개 또 보안 보.